기술을 쇄신하지 않으면 자기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자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쟁이 넘버원 헤어 디자인 상상 원장 신미경입니다. 달인 스텝으로도 유명합니다. 규모가 실력을 말하지 않는다. 네, 각자의 지역에서 확고하게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계신 원장님들 만나뵈러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뚱 원장입니다. 헤어 디자인 상상 소개 좀 해주세요. 헤어 디자인 상상은 한 브랜드에서 자란 디자이너들이 자기 각자의 매장을 운영을 하다가 같이 모여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시작되는 신도시 같아요. 영업하기 가장 힘든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자리를 이렇게 위치하신 이유? 사우동에서 10년을 샵을 하면서 함께 한 고객님들이 같이 여기 와주셨고 거기에 시너지를 더하고 싶어서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 좀 짧아지고 집에서 가깝게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창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미용실들이 다 있는데 생각하시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용실이 굉장히 많은 이 생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할인 행사로는 가문이 없어요. 할인을 해서 고객님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있지 않았고 한 분이라도 해드렸을 때 그분이 다른 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도록 이 공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고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 스타일링이 끝났을 때 스킨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제품을 언제 써야 되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고객님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불편함이 해소되고 스타일이 개선돼서 또 다시 찾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고객의 언어로 설명해드린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고객 눈높이에 맞춰서 고객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미용사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를 즐겨 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설명을 해드릴 때 잘 못 알아들으세요. 저희는 항상 쓰는 언어지만 고객님들한테 생소한 말이고 고객님들이 잘 표현하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는 편이에요. 알아듣기 쉬운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악성 곱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굉장히 손님들이 싫어하시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의 표현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고객님 이거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고객님들이 자기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돌려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뚱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곱슬이시라고 얘기를 하면 더 기분이 안 좋으시고 굉장한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매장이 크던 작던 우리가 일하는 공간은 의자 하나 갖고 손님 1대1로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님이 고치고 싶은 부분을. 그 부분을 중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객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쟁이 넘버원 원장님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기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는 원장님인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자기관리 그리고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 자기관리 말씀 좀 해주세요. 외모는 누구나 다르고 개성이랑 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력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편이고 공부를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배울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기술을 쇄신하지 않으면 자기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자기 때문에. 달인 스텝이란 책을 만들게 되신 계기 그리고 앞으로 또 책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도 계기는 뚱 원장님이에요. 뚱 원장님이 책을 쓰고 싶단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SNS에 재밌는 내용으로 미용 이론을 쉽게 풀어서 올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들이 모이고 포스팅이 늘어나면서 설명을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책으로 만들면 전문적으로 교육 교재로도 쓸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일단 고객님은 낯선 공간에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순간 3초 이내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기분으로 들어오시든 꼭 큰 소리로 인사하면서 맞아들이는 거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고 반응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서운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올 때 기분 좋게 들어오고 기분 좋게 반겨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우리를 처음 만나는 모습은
기술보다는 태도다. 현재 원장님 매장은 예약제인가요? 우선 예약제인데 거의 예약제. 거의 예약제. 네. 많은 고객님들은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머리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약제로 완전히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힘들었으셨는데 어떻게 좀 하셨나요? 시간을 좀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약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같은 아파트촌에 있으신 매장들은 공감이 가는 게 몰릴 때 확 몰리세요. 명절 전이라던가 아니면 연휴 전이라던가 다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시간들이나 기간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눠서 쓰지 않으면 고객님도 오셔서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오시는 시간도 10분이 지나서 오시지 않으시면 바로 전화 확인을 해서 시간 조정을 하거나 다른 시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약제로 운영하시다 보면은 손님들의 시간의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의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제 시술 시간을 계량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필요했고요. 남자 커트가 몇 분이 걸리고 여자 커트라면 긴 머리 스타일, 짧은 머리 스타일 몇 분 정도가 걸리는지 고객님들한테 시간을 정해서 예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시간 약속을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면서 가장 큰 재산이 오랫동안 함께하는 고객님인 것 같은데요. 인생의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날에 머리를 예쁘게 해드리면서 그분들의 삶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단순하게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객의 라이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라는